네, 안녕하십니까. 이성우입니다. 자, 오늘 또 있었던 경제방송 추천주 몰아보기 추천주들을 통해 가지고 또 시장에 대한 트렌드와 그리고 이 종목이 좋다, 안 좋다, 뭐안 좋다까지는 아니고요. 그래도 조금 보수 접근해 보자, 뭐 그렇게 의견을 드리면서 차트도 한번 같이 분석해 보는 시간 오늘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추천주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뭐 오늘 시장에서 나왔던 추천주들이에요. 뭐 우진 플라임 뭐 우리가 이제 개별적인 성격이 강한 기업이고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V원택, 자, 디어유, 현대모비스, 롯데케미칼, 이제 대형주들에 대한 추천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이제 지수가 오르다 보니 대형주에 대한 추천도 나온다고 보고, 자, HFR, 자, 바이오플러스, PJ전자, PJ전자 단기간에 많이 올랐는데, 자, 우진, 그리고 이제 RP바이오, 그리고 맥스트 하이로닉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또 겹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전일 또 추천이 나왔던 기업이었죠. 오늘 다시 또 추천이 나왔었는데, 이 부분 또 보고. 자, 그리고 이제 하이로닉, 우리가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제시스 메디칼이 나왔었는데, 오늘 또 하이로닉, 그죠? 그리고 이제, 뭐, 최근에 이런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가지고 수출 물량이 늘면서 추천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현대모비스하고 롯데케미칼부터 보겠는데요. 현대모비스, 뭐 아시다시피 현대모비스 우리가 이제 대형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대기업들은 하나씩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공장 자동화 같은 기업들 하나씩 다 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포스코 그룹에는 이제 포스코 ICT가 있고, 그리고 삼성은 삼성 SDS가 있고, 자, 그리고 현대는 현대모비스가 있고, 그리고 LG는 LG CNS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공장 자동화를 담당하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DS에 보조를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고, 현대차의 현대모비스는 이제 우리가 전장 부품에 대한 부분도 대부분 또 공급을 하고 있는 곳이 또 현대모비스인데, 최근에 이제 바닥권역에 돌아설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추천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현대모비스와 또 연결될 수 있는 것이 과거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 이제 로봇 관련된 부분 자체 회사가 있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직접적인 로봇에 대한 수혜를 받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함께 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우리가 전일 했던 내용대로 2차 전지에 대한 사업 확대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추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한번 그러면 차트도 한번 같이 보면서 분석을 또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차트 하나씩 보겠습니다. 현대모비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 21만 7천원 가격권역에 지금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이 고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고점이 이제 40만 5천원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꾸준하게 주가가 하락을 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여기에서 이제 크게 고점으로 넘어갈 때 나타났던 이슈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인수권이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 빠졌다, 그죠? 하지만 이제 우리 이 유튜브 구독자분들도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일단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는 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이익 실현 물량도 함께 섞여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자, 요걸 월봉으로 잠깐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우리가 주봉으로는 바닥, 코로나 때 바닥 이후에 상승하는 이런 흐름이라고 좀볼수 있겠죠. 약, 350% 가까이가 올랐고, 자, 월봉으로 돌려보면, 자, 어때요? 이게 고점이 아니다, 그죠? 앞에 41만 6,500원짜리 고점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더 상승을 해오는 그런 양상이었다, 그죠? 그러면, 오히려 이제 앞에 우리가 2011년도에 있던 고점에 대한 악성 매물을 일부 소화하는 움직임도 나타났다라고도 볼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그냥 무조건 이익 실현 나왔으니까 끝났다, 이제 자동차 업종 끝이야,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앞에서에 대한 고점이 여전히 형성돼 있기 때문에 물량도 일부 소화를 했고, 그리고 단기적인 이익 실현 물량도 나타났다. 대신에 모두가 털고 나갔던 물량은 아니기 때문에 하반 경직성은 나오겠구나 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지지를 받아왔던 자리들, 그러면 이제 저가에 대한 부분 자체 형성됐던 구간들이 항상 존재했고, 이 저가가 이루어질 때마다 반등 붙였고, 반등 붙였고, 반등을 강하게 붙여왔어요.
자, 그럼 현재 이 바닥 권역에 있던 가격대 한 20만 6천 원 밴드 자체 밑으로는 상당히 빠지기 힘든 가격 권역이라는 거죠. 왜냐? 역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코로나 때 이후로는 빠지지 않았거든. 코로나 때 전에도 뭐 2008년도, 2018년도 한번 빠졌고요. 그 이후로는 빠지지 않았다. 근데 워낙 약세기로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을 감안했을 때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냥 그 자리 자체에서 지금은 바닥을 다시 한 번 더 다지면서 주가를 돌려내고자 하는 힘이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 뭐 앞서 봤던 20만 5천원, 20만 6천원 자리를 기준으로 다시 한 번 더 뽑아내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고 보고요. 하단에 대한 수급도 괜찮아요. 지금 보면 기관의 적극적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이 되면서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들도 주가가 빠질 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은 유통 물량을 줄여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과정들을 본다면 다시 한 번 더 기관에 대한 수급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주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저는 현대모비스에 대한 지금 추천은 괜찮다고 봐요. 우리가 현재 물론 저는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우리 회원분들한테도 말씀드렸던 대로 빠져있는 종목군들을 공략을 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대형주가 단기간에 시세를 내는 종목군들이 아니라 꾸준하게 시세를 내야 되는 종목군들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주에 추천이 나왔으면 더 좋았을 건데 대신 이번주 추천이라도 지금 현대모비스는 단기간에 대한 상승 랠리는 좀 더 이어갈 수 있다. 오히려 이제 장기로 판단한다면 저는 20만원대가 이탈된다면 더 좋은 가격대로 형성된다고 보고 좀 더 적극적인 매수를 하시는 것도 좋다. 저는 현대차도 긍정적이라는 말씀을 또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롯데케미칼. 자, 롯데케미칼은 앞에서 우리가 보셨다 그죠? 그래서 뭐 일단 예상을 크게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제가 요 고점을 쉽게 돌파하긴 힘들 것이다. 그래서 고점을 현재 오늘 지금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돌파하는 듯 했지만 갭이 뜨면서 음봉이 떨어지는 모습이었고 여전히 저는 조금 가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들어가는 것은 좋지 않다. 저는 오히려 이제 좀 더 보수적으로 보자. 왜냐, 지금 현재 그 계열사 중에 롯데건설에 대한 또 차익금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렇다 보니 건설업황에 대한 부분도 저는 함께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롯데케미칼에 대한 경우 회사 자체에서 2차전지 사업이 확대는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가격이 빠졌을 때를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사실 이제 이 롯데케미칼은 우리가 11월 달에도 이 14만원, 15만원대 제가 방송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던 기업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 자리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이걸 차트적으로 박수권 돌파 이후에 뽑아낼 수 있는 자리 그렇게 대응하실 거면 차라리 개별주로 보시는 게 낫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가격적인 부분에서 좀 더 빠지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자. 다시 한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롯데케미칼하고 현대모비스 같이 한번 보셨고, 자, 우진플라임. 이 종목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이제 플라스틱 사출 성형기 기업인데 결국에는 이제 시장이 개별주 양상, 그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 이런 구석에 있는 종목군들도 끄집어내 가지고 추천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DOU도 많이 빠졌죠. 많이 빠진 기업들이고 최근에 이제 엔터주들이 반등폭을 조금씩 붙이는데요. DOU도 이제 모바일 플랫폼 관련 기업이고 그것이 이제 엔터 관련된 K-POP 월드투어가 확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엔데믹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감안했을 때 DOU에 대한 재평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좀 추천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DOU에 대한 선택 판단은 나쁘지 않다고 보지만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1등 종목이 잘 가는 시장이거든요. 1등 종목이. 그러면 차라리 직접적인 엔터주를 보는 것이 좀 더 나은 판단이 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차트를 한번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진플라임부터 볼게요. 우진플라임 같이 보겠습니다. 우진플라임 같은 경우에도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어요. 뭐 방송 효과도 있다라고 보고요. 자,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2020년도 바닥을 찍고
주가가 한 600% 이상 올랐죠. 1275원이니까 7000원대까지 올랐고 고점에서 무상증자를 또 했어요. 네, 뭐 100% 뭐 계획적인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권역에서 보면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 주봉인데 주봉상에서 5000원 이상 4950원 이상에서 계속적인 거래량들도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가권의 거래량도 나왔고 그리고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3380원 찍고 반등 다시 바닥 찍고 반등 자 지금 현재 이 가격대는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4950원대는 상당한 저항 구간이 잡혀 있는 것도 맞고요. 그리고 요 밑에 있는 이 물량들은 그러면 결국 앞에서 보여줬던 이 자리에 대한 물량을 일부 소화하는 물량들이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자, 오늘도 우리 회원분들하고 하면서 이런 차트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럼 이런 차트를 이제 공략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거래량으로 본다면 두 군데에서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한번 큰 거래량들,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진 거고, 자, 여기에서도 많은 거래량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이제 줄로 이어보겠습니다. 그냥 여기에 대한 부분 자체, 4640원대가 지금 현재 저항이 잡혀 있다. 그죠? 자, 그 밑에 자리를 보면 이 자리가 되겠죠. 갭 하락이 떴고, 이 4080원대를 중심으로 해서, 자, 맞고 빠지고 오늘 다시 때렸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공략을 하면 되냐? 아니죠. 여기서 이제 기술적으로 잘 봐야 되는 것이 자, 이런 종목군들은 자, 이 자리 자체가 지금 갭으로 떨어졌던 자리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자리 자체가 돌파가 되고 나면 여러 번 저항이었던 자리니까 지지가 그만큼 강해지게 돼요. 지지가 그리고 앞에서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 자리 자체가 돌파, 이 자리가 저항도 그만큼 강해 있는 자리죠. 그러면 여기에서 설령 한 번만에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여기에서 설령 한 번만에 돌파를 하지 못하더라도, 하단에 대한 지지는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종목군들은 이제 전형적인 N자형 파동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종목군들을 지금 자리에서 공략을 하는 것보다 좀 더 타이밍적인 부분을 봤을 때 여기에서 4600원대에 대한 터치가 나오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눌러주는 자리를 우리가 공략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주식에 대한 매매 타이밍으로는 긍정적일 수 있다. 저는 지금 자리는 사실 아직까지는 덜 익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4600원에 대한 터치가 나타난다면 그때는 뽑아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그만큼 더 높아지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으로 DOU. 아, DOU가 많이 빠졌네. 제가 볼 때는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낙폭과대로 선정을 했던 것 같아요. 낙폭과대로. 지금 현재 뭐 이런 차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낙폭과대가 크게 이루어졌고, 그렇다 보니 여기에서 이제 살짝 돌리면서 거래량도 터졌거든요. 그렇다 보니 요게 이제 세력이 들어왔다라고 보고, 요렇게 이제 따라서 추격 매수를 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우리가 일봉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자,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상장되면서 시세를 한번 냈다, 그죠? 99,000원대까지 시세를 강하게 한번 형성하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때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한번 크게 툭 떨어졌던 자리들이 존재를 해요. 자, 그죠? 여기서 한번 크게 툭 떨어졌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더 크게 또 떨어진 자리가 현재 요 자리가 또 존재를 합니다. 한마디로 가격적인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들을 뜻하는 거겠죠. 그러면 한 4만원대가 엄청난 저항이 좀 잡혀있고 그 다음에 가격이 이렇게 떨어지다가 뭐 반등을 붙이더라도 이 반등 자체가 시원찮았기 때문에 자 지금 현재 한 28,000원 밴드 정도가 또 하나의 변곡점으로 또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봐요. 그러면 현재 이 28,000원 밴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 돌파가 나오고 나니 이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왔던 거고 그 이후에 지금 뽑아내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 39,000원, 28,000원 이 두 가지에 대한 박스가 생각보다는 이격도가 상당히 큽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중간 지지 라인 하나가 생길 수 있는데요. 그 지점 자체를 우리가 한번 잡아본다면 요 앞에서 이제 갭이 떴던 자 요런 자리가 지금 하나의 중간 자리가 형성되는 것이 한 31,000원 밴드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매매 실전 매매에는 좋은 판단은 아니에요. 그러면 오히려 밑에 31,000원에서 28,000원 밴드에 대한 지지 라인이 그만큼 강하다는 거거든. 예, 우리가 어제도 했는 내용이지만, 자, 고가가 한 게 있고 저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럼 여기에 변곡이 밀집되어 있는 자리는 그만큼 지지가 강하다고 했고, 자, 반대로 자, 고가에서 변곡이 두 개가 겹쳐 있는 자리는 그만큼 저항이 강하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러면 지금 현재는 요거는 앞에 이 전자에 해당하는 모양이죠. 자, 밑에 지지가 강한 부분이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은 결국 여기에 이 28,000원과 31,000원에 대한 지지가 상당히 강하게 형성될 수 있는 자리들입니다. 저는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이제 가격을 좀 더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오늘 뽑아내면서 또 재료도 일부 노출되는 양상들이 드러났어요. 오늘도 자, 뭐 오늘 뽑아내면서 기어유, 뭐 NC 유니버스 인수 소식, 뭐 이런 뉴스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일부 차익 매물도 섞여 있을 가능성이 높다.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DOU 보셨습니다. 자, 그리고 RP바이오 바이오플러스. 자, 요 내용. 자, 요 페이지가 잘못됐네요. 자, 맥스트하고 하이로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트. 자, 메타버스 플랫폼 관련 회사예요. CES 2023 관련해서 로봇, 뭐 메타버스 관련된 부분 자체가 이슈화가 되고 있고, 맥스트가 상장되면서 사실 상당한 상승을 또 보였던 기업이기도 했고, 자, 하이로닉은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요즘 계속적인 이슈와 방송에 노출이 좀 되는 것들 같아요. 그만큼 개별적인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엔데믹에 대한 부분으로 외모 관리 이런 연상적인 작업이 들어가면서 하이로닉이나 또는 지금 뭐 클라시스라든지 또는 어제 제시스 메디칼이라든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움직임이 나오고, 비올도 그렇고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맥스트, 이 메타버스가 사실 이슈는 계속적으로 될 수 있는 여건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이 메타버스 시장 같은 경우에도 테마성이 지금 현재는 상당히 강하고, 그리고 이제 시장이 아직까지 유동성이 수축되어 있는 국면이다 보니 메타버스 안에서도 대장주에 대한 부분을 조금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맥스트가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해 이런 반등 자체, 이런 재료로 인한 반등은 생각보다는 다른 여타의 메타버스 관련주보다 좀 약할 수 있다 라고 보는데,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맥스트 보겠습니다. 자, 맥스트가 주가 많이 빠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상장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48,650원까지 한번 크게 시세를 내고,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더 시세를 내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쌍봉 형태를 띄었죠. 그러면 우리가 소위 뭐 비속어로 설거지까지 들어간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설거지까지 들어가면서 주가가 이제 하락을 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일봉 보겠습니다. 뭐 상장된 날 따상, 그 다음날 상, 뭐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고 48,650원을 고점 찍고, 이제 주가는 이제 지금부터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꾸준하게 이제 하락을 하면 내려왔고, 자, 이렇게 이격이 벌어지는 자리들이 가격 이격이 생기는 자리들입니다. 툭 떨어져 버리고, 자, 여기서 또 한번 뚝 떨어져 버리죠. 그리고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제 넘어가는 흐름들인데,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또 한번 쭉 한번 툭 떨어져요. 자, 이런 자리가 되겠다. 한 13,000원 자리가 지금 현재 이 기업은 상당한 저항 구간이 지금 잡혀 있는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넘어오더라도 제 말 맞죠? 제가 이 뒤에 그림 안 보고도 이 자리가 상당한 저항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다, 그죠? 지금 현재 요 가격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계속 거립니다. 뭐, 요거는 뭐 물량을, 앞에 있던 물량들을 좀 소화를 해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테마를 좀 붙이고자 하는 의욕이 좀 있다고 봐요. 다만,
요게 이제 그림물을 한번 같이 그려본다면, 여기서 한번 맞고 빠지고 때리고 돌파를 하는 듯 했지만 실패하고 때리고 돌파 못하고 다시 한번 때려보고. 자, 여러 번 때려서 돌파를 못하면 빠집니다. 내일 만약 오르지 못한다면 그때는 하방 자체가 이탈이 될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내일 다시 한번 추라이를 한번 해볼 것 같은데요. 추라이가 안 된다면 12,000원대 밴드 밑으로, 지금 현재 11,500원대 밑으로 한번 내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내려오는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것을 봐도 늦지 않다. 요 내일 뜨는지 여부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안 뜨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수 있는 차트입니다. 여러 번 때려서, 주가는 여러 번 때려서 돌파를 하지 못하면 하락을 하게 되고, 하락을 했을 때 여러 번 지지를 받으면 상방으로 돌파가 또 강하게 나타나게 돼요. 지금은 하방에서에 대한 돌파가 아직까지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13,000원대 막혀버리는 양상들이 드러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돌파 여부를 확인해 보자. 그리고 빠질 때는 11,500 밑으로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양차를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하이로닉. 자, 하이로닉도 지금 조금은 지금 현재 시장에서 소외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뭐 지금 계속 우리가 연상 작업으로 뭐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제시스 메디칼 얘기가 나왔었고, 그리고 뭐 클래시스.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비올 뭐 이런 기업들이 계속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는데, 하이로닉도 지금 현재 이제 주가는 하방 경직성 넣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하지만 이 기업도 이제 마찬가지로 왼쪽에 큰 언덕이 있는 기업이거든. 지금 보면 이제 앞에 탈모도 함께 엮이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랐던 부분이었고, 사실 이제 우리가 이 기업도 하방에서 매집 때 공략했던 기업이죠. 5,000원 밴드에서. 지금 주가가 여기까지 약 3배 정도가 오르고 난 다음에 지금 빠지는데, 자,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는 종목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터졌죠. 터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주가가 이제 빠지는데, 자,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여기 이 단기간에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한번 또 다시 터지거든요. 자, 이런 자리에서. 지금 7,700원 밴드 자체에서 거래량이 지금 터지고 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뽑아내면서 움직임 보였지만, 여기에 요 사이가 갭이 또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돌파를 해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갭이 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또 다시 한번더 가격적인 이격이 발생해 있다라고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피부 미용 의료기기 관련돼서 공략을 한번 해본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도 물론 하이로닉을 매매를 한번 해봤었지만 하이로닉보다는 대체할 수 있는 종목이 더 낫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클래시스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비올도 저희가 추천해서 크게 수익을 봤던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자리에 신고가를 또 가고 있는 기업이니까 신규적으로 들어가기는 그렇고, 차라리 좀더 안정적인 운영을 한다면 클래시스 쪽으로 보는 것이 더 낫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하이로닉은 지금 현재 조정폭이 조금 나타난다면 하방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요 자리죠. 한 6,700원 밴드 정도까지는 한번 하락에 대한 양상이 드러날 수 있고, 상방으로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앞에 상방에 가격적인 이익이 발생했던 7,800원 밴드에 대한 돌파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자.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HFR, 뭐 HFR 5G 관련 유명하다고 그러죠. 저희가 또 최근에 수익을 크게 냈던 기업이기도 한데, 또 많이 빠졌어요. 다시 한번 더 빠지면서, 요 며칠 3, 4일 동안 빠지면서 또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추천이 나왔다고 봅니다. 우리가 이제 5G는 안중기라고 했어요. 5G는 우리가 작년에 이제 예산안이 일부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다시 이런 예산안을 집행을 하면서 안중기, 이제 신규적인 증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안테나, 중계기, 그리고 기지구까지. 기지구. 자, 우선은 이제 신규적인 증설이 많이 생겨야지만 우리가 5G의 활용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안중기부터 봐야 됩니다. HFR은 안테나 관련해서 대장주 역할을 할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저는 긍정적인 추천이었다 보는데,
자, 우진. 우진은 요거는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14일부터 19일까지죠. 이번에 UAE를 방문을 하십니다. 방문하시면서 지금 에너지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원전하고 이제 수소 관련된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 시장의 불확실성이 크고 그리고 이제 개별주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스케줄이 있는 기업들은 주가에 대한 변화가 나타날 때가 많더라고. 그래서 저는 우진도 충분히 뭔가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원전 계측기 관련된 회사인데 원전 관련주들이 최근 어제도 뭐 오르비트 같은 기업들도 바닥을 찍고 반등이 좀 나오는 모양새고 전반적인 반등이 좀 나온다는 거는 테마성 움직임이 한 번쯤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일정에 의한 추천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HFR부터 보겠습니다. 자, HFR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반등을 붙였죠.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종목군은 이미 시세를 좀 만들어 놓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주가가 이제 빠지더라도 한계가 있는 종목이에요, 사실. 그렇다 보니 뭐 지금은 단기 시세보다는 중장기 시세를 봤을 때 더욱더 강한 시세가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고,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 HFR도 이런 신호가 눌림 신호가 뜨고 난 다음에는 항상 보면 강한 반등세를 붙여왔었거든요. 그 지금은 현재 이 추세에 대해 안에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면 우리가 이 하락폭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뭐 단기 말고 중장기 이상으로 본다면 올해 안에 신고가를 충분히 갈수 있는 종목 중에 한 개가 HFR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지금 차트를 조금 더 우리가 본다면 지금 앞서서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돌파가 나온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두 다 이제 갇혀 있는 앞에서 이루어졌던 이런 매집봉 형태에 대한 자리들이 여전히 작용한다고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에 대한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진. 자, 우진이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잡고 돌려내는 양상이고, 우리가 이제 3월 10일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원전 관련주들은 왜 중요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날이 바로 3월 10일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가장 먼저 그때 이재명 후보와 다른 정책에 대한 부분 척점을 줬던 정책이 감원전과 이제 원전 확대에 대한 정책이었죠. 그러면 그 원전 확대에 대한 정책을 가지고 나왔던 윤석열 후보였기 때문에 자, 3월 10일 당선되고 난 다음 갭 상승이 6% 이상이 떴어요. 한마디로 원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겠다. 근데 왜 지금 안 오르느냐? 결국에는 글로벌 트렌드적인 부분 자체가 원전에 대한 증설을 바라는 분위기는 아니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RE100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얘기들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또 거기에 재생에너지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조건에 만족시키지 못하다 보니까 신규적인 여론에 대한 보도는 많이 나타나고 있지만 주가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시원찮은 양상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이제 기대감이라는 부분으로 이제 해석을 해야 될것 같은데, 자, 그 자리가 바로 이제 만원대 밴드예요. 그 이후로 주가는 꾸준하게 오르면서 16,300을 찍고 지금은 오히려 그 자리 밑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진, 뭐 우리가 BHI. 마찬가지 최근에 지금 6.5% 오늘 반등을 붙여 나간다 그죠? 이것도 이제 후속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한번 드러내고 빠져버렸고, 자, 이것도 이제 3월 10일 날 자리가 이것도 조금 더 놓고 보면, 자, 여기 3월 10일 똑같이 움직였어요. 얘도 그날 7%가 떴어요, 그죠? 얘는 오히려 이제 그 3월 10일 날 떴던 자리를 이탈하지 않고 그 자리 이탈하지 않고 거기서부터 추세를 만들어 나가는 움직임입니다. 강하다고 볼수 있죠. 그 오르비텍.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도 2022년 3월 10일. 3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주가에 대한 변화가 좀 나타났는데 요거는 좀 약한 흐름이죠, 지금. 폭이 좀더 많이 빠져 있고 BHI도 아까 3월 2022년도 3월 10일 맞죠? 요 자리였고, 뭐 한신기계, 뭐 우리기술 최근에 움직임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정 KPS, 한정 KPS 조금 약한 흐름, 한정 기술, 자, 그리고 이제 한전 산업. 자, 이런, 보면 낙폭이 조금 커 있는 자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원전 관련주들은 뭐 저는 오늘 추천은 오늘 종목군 중에는 가장 좋은 판단이 아니었나,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전 관련주는 이슈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긍정적이다. V원텍, 그리고 이제 PJ전자가 또 추천 나왔는데, 자, V원텍은 이제 2차전지 검사 장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자회사에 대한 이제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슈가 지금 있다 보니 오늘 좀 추천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PJ전자. PJ전자는 초음파 진단기 관련해서 이제 중국 사업 진출 얘기 나오는데 최근에 중국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요. 그렇다 보니 오늘 굳이 이제 추천을 해야 되나? 라는 좀 생각도 해 봤고, 사실 이제 주식이라는 것이 오르면 장땡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에서 이런 종목을 추천을 못 하겠더라고.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이 종목을 또 추천을 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추천주들 안에서 하나를 제외를 해라 하면 저는 PJ전자를 제외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기업은 물론 내일 오르면 좋죠. 그만큼 금방 수익이 나는 거니까. 대신에 이제 빠졌을 때는 또 급락이 또 나올 수 있거든요. 자,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원텍. 자, V원텍 최근에 뭐 2차전지 검사 장비 관련해 가지고 시세가 다시 한번 돌려내는, 그리고 2차전지 시장이 올해도 상당히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좋은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저가 권역에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가고 있는데, 거래량이 최근에 많이 나왔어요. 1월 3일 날 25%가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 저가를 깨지 않고 지금 꾸준하게 좀 들어서 올라오는데, 뭐 가격적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한번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라고 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 V원텍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코인테크 같은 기업들도 장비 회사인데, 요 기업도 보면 이제 자동화 관련된,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자동화 장비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트렌드가 좀 맞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V원텍만 보지 마시고요. 이런 2차전지 장비 기업들 함께 보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를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V원텍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에 승부가 가능한 거지만 우리가 수익주 관점 이상으로 본다면 2차전지 관련 기업들, 장비주들, 더 좋은 기업들 많으니까 그런 기업들도 함께 어울려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PJ전자. 자,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부분 때문이죠. 최근에 한번 상한가를 갔던 게 1월 2일 날 상한가를 갔고, 그 다음날 얘가 17%가 떴다가 마이너스 6%로 마감했어요. 변동폭이 20% 이상 나왔어요. 만약에 이날 고점에 잡았다면 이날 하루 동안 1억 투자해서 마이너스 2천만 원 된 거예요. 자, 대신 또 그 다음날 보면 또 23% 급등하고, 그 다음날 또다시 변동폭은 10%가 나오고, 그 다음날 또다시 급등이 25% 나오고, 지금 전날 20%가 또 올랐어. 그래서 지금 1월달 돼가지고 가격이 5,500원 밴드인데 지금 이제 만원 찍고 두 배가 올랐었거든. 그리고 지금 9,050원이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보면 이제 급등락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기업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저가에서 사면 몰라도 이제 고가로 넘어갔을 때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내일 당장 빠져버리면, 만약에 내일 10% 빠졌다. 그런데 그렇게 된 상황에서 이제 손절을 해야 되는데 쉽게 또 손절을 안 놓거든. 왜냐하면 다음날 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너무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대응이 이렇게 어려운 기업들은 우리가 이제 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지키는 투자를 좀 하시는 의미로 저는 조금은 여러분들한테 접근하지 말자, 이거는 트레이딩에 대한 영역이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다음 기업들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RP바이오, 그 이제 바이오 플러스입니다. 자, RP바이오 바이오 플러스,
뭐 IP바이오는 연질 캡슐 관련 생산하는 기업이고, 연질 캡슐이라는 게 이제 우리 알약 있잖아요. 알약 안에 가루약 들어있는 거, 그걸 이제 연질 캡슐이라고 하는 거고, 바이오필러스는 이제 필러, 그리고 이제 중국 사업 진출 관련된 부분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인데, 우리가 최근 이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이제 바이오 기업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실망이 컸죠. 2019년부터 시작을 해서 임상 3상 실패도 엄청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 우리가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에 대해서 선택을 할 때, 우리 유튜브 구독자들도 그렇겠지만, 이제 형체가 있는 바이오, 형체가 있는 제약회사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캐시카우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한 수익원이 있는 기업을 고르는 그런 양상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추천주도 그런 형태의 추천주가 나왔다고 봐요. IP바이오도 실적은 나오는 기업이고, 바이오플러스도 일부 실적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까, 이 정도 권역에서 낙폭과되고 바이오 기업 중 실적 나오는 기업이다 보니 지금 자리에 추천이 들어갔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우리가 주가 추이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IP바이오 보겠습니다. 자, IP바이오도 최근에 한번 1월 6일날 한번 급등이 나왔어요.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뭐이 추천자 입장에서는 이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1월 6일날 우리가 뉴스를 한번 같이 보면, 1월 6일날 뭐 종목이 한번 IP바이오 급등했는데, 그때 뉴스가 나오는 것이 이제 실적 성장세가 가팔라질 것이다, 새 의약품 공장 가동 전망에 강세를 보였다. 그 재료가 뭐 일단 노출되는 계획적인 상승이었다고 볼수 있는 거고, 대신에 이제 물량이 다 빠져나갔다고 보기에는 좀 힘듭니다. 기간의 단기 물량은 좀 빠져나갔는 거고요. 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주가는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면서 여기가 그럼 바닥을 다졌다고 봐야 되겠죠. 1600원 자리가. 그 1600원 자리 바닥을 잡고 넘어가는데, 자, 이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여기라고 봐요. 자, 여기에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거래량이 왜 터졌을까? 자, 이거를 우리가 매도로 해석해야 되느냐, 매수로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에서 거래량이 나왔다는 것은 저는 일부 이익 실현 물량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보면 앞에서 지지를 받고 그 다음에 저항 구간으로 보였던 자리에서 물량 소화를 하면서 거래량이 나왔다고 해석하는 것이 알맞은 판단이라고 본다면, 지금 현재 이 14,400원, 14,500원 자리는 상당한 저항 구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현재 돌파를 하면서 뚫어냈는데, 보면 뚫어냈다면 현재 이 구간에서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지금 일부 오늘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번에 기술적 반등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음봉 마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우리가 지지점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은, 여기에서 단기적으로 이익 실현 물량도 그만큼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는 현재 구간에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왜냐하면 저항 구간이었던 자리를 한 번만에 돌파하는 것이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제 이 종목은 관망을 해보는 전략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손바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손바뀜을 마무리 국면까지 한번 확인해 보자. 오히려 저는 하단에 대한 갭까지는 주가는 한번 하락할 수 있다라고 보고, 13,300원에 대한 이탈 여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오 플러스. 자, 바이오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에 대한 등락이 많은 기업이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자,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때 한번 크게 급등 이후에 주가는 빠지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주가 자체가, 자, 5천원 밴드에 대한 바닥 형성 이후에 지금 추세적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두 군데서 터졌어요. 여기에 한번 큰 거래량이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거래가 한번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가격대 이상으로, 8,500원대 이상으로는 저항이 그만큼 강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에서 그런 거래가 왜 터졌을까? 결국에는 이 앞에 물량에 대한 물량 소화 과정이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여기도 또 하나의 변곡이 됩니다. 그러면 그 7,200원, 7,300원 밴드에 대한 부분에서 내려간다면 밑에서는 또 다시 한 번 더 매집이 이루어질 것이고 돌파가 된다면 다시 한 번 더 시세를 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하겠다. 뭐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요.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지금 보면 자, 마찬가지 한 번 들어서 지지를 받고 무상증자에 대한 이슈도 나오고 또 다시 거래량도 터지고 이번에 다시 갭으로 20선에 대한 머리를 살짝 들어올리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요거를 다시 1번을 돌려보겠습니다. 7,270원인데 딱 요 자리죠. 자, 이 자리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수급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기관의 움직임이 들어오고 있는 과정이네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저는 한번 시세를 내려고 요런 차트를 조금 만드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봐요. 앞에서 만약 이런 거래량들이 없었다면 몰라도 지금 현재 이 7,200원, 7,300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지를 하고자 하는 힘, 그리고 돌파를 하고자 하는 힘들이 저는 꾸준히 있었다 보거든요. 그래서 이 8,400원이었으면 부담이 될 수 있겠지만 하단의 7,200원대에 대한 움직임 자체는 주가를 좀 더 상승시키고자 하는 힘이 지금 일부 있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시세라도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바이오 플러스까지 종목군들 한번 같이 보셨습니다. 앞서 이제 PJ전자에 대한 설명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PJ전자 다시 한번 볼까요? 차트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PJ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이 자리가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어요. 지금 보면 이제 여기 이 자리에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졌는데 거래량이 많이 터진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신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증이면 몰라도 신용이다 보니까 신용 거래가 그만큼 또 많이 들어왔던 자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앞에서 이제 손바뀜이 나오더라도 이 급등락이 계속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을 감안했을 때는 대응이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제외하고 본다면 앞서서 이 고점에서 한번 큰 거래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또 거래량이 있었는데 지금 뭐 오늘 추천자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땐 요 자리를 본 것 같아요. 7,200원에 대한 부분 자체 요 자리를 돌파를 했기 때문에 추세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게 봤던 것 같은데 지금 요 사이에서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형성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면 이제 하방에 8,000원대 밑으로 지금 넣을 수 있다고 보는데 저는 여기서는 추격 매수는 하지 말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추천주 내용들을 다 한번 확인을 해 보셨습니다. 뭐 제 마음에 드는 여러분들께 설명드렸던 추천주도 있었고 왜 여기서 추천했을까 하는 종목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건 저의 개인적인 판단인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좀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뭐 오프라인 강연에도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12월 달에 또 이렇게 성남아트 센터에서도 이번에 또 진행을 했었습니다. 다 단독 강연회를 항상 했었는데 항상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저한테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